안녕하세요. 엑소호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호주 대륙판과 태평양판이 맞닿는 경계선이 국토의 북쪽에서 남으로 걸쳐있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여 서쪽 지역은 호주판, 동쪽은 태평양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1년에 약 14,000번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 80년 전에 북섬 동쪽 해변에 위치한 네피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강력한 지진이 강탈해서 200명이 사망을 했었고, 그리고 600년 전에는 오클랜드 앞 바다 및 화산이 폭발해서 거기에 큰 섬이 생겨서 그 이름이 랑키토토로 지금은 살지 않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만큼 뉴질랜드 역시 큰 지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또한 1년에 14,000번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브레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먼저 그 2011년 2월 22일, 2011년입니다. 2월 22일 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대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거의 제 기억으로 한 480명이 맞을 겁니다. 480명 정도의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요. 2011년 2월 22일 날 그때 이 사망자가 거의 한 500명 정도 나오면서 6.3의 지진이 났을 때 환태평양 조산대였습니까? 그때 이제 호주의 지진연구소에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그 지역의 그 어떠한 그 위험 요소가 좀 커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진의 도미노 현상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지진이 한번 이렇게 이 정도 발생할 경우 현재 자기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또 다른 위협적인 지진을 유도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2011년 2월 20일 날 뉴질랜드에서 이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자 호주의 지진연구소에서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 경고가 이제 그 지질학자들한테서 크게 어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2011년 2월 22일, 그 후에 2011년 3월 9일, 그러니까 대략 2월달은 한 28, 9일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 되네요. 보름 정도 뒤에 일본에서 3월 9일 오전 11시 45분 일본 동북부 살리코 해역에서 지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 대지진 이후에 2011년도 2월 22일 날 3월 9일 날 보름 뒤에 일본에서 지진 규모 7.3이 발생을 했고,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왜냐면 일본에 사실 또 왜냐면 이 당시에 이 동북부 살리코 해역, 제가 볼 때는 이 살리코 해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륙 지역이 아니라 해역 지역,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내륙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관동 대지진이라든지 뭐 어떤 내륙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지진에 대해서만 좀 크게 생각을 했지, 쓰나미에 의한 지진은 크게 생각 안 했을 때였던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름 뒤에 일본에서 그 3월 9일 오전 11시 45분에 일본 동북부 살리코 해역에서 발생을 하니까 그냥 지진이 발생했나 보다 해역에서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때 사실 일본 기상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 환태평양 조산대 브리고리에 2011년 2월 22일 보름 전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그렇게 큰 지진이 나서 500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고 더더군다나 뉴질랜드와 일본은 가깝잖아요. 이렇다면 우리 일본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좀 대비를 좀 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지진을 대비한다는 건 신의 영역이긴 한데,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하기 있지만 그 지진의 전조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대왕산 갈치가 10여 마리 잡혔던 적, 어떤 심해어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후에 그 일본 살리쿠 해역에서 지진 7.3이 발생한 다음에 3월 11일, 이틀 뒤가 되겠네요.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일본 혼슈 센다이시에서 동쪽으로 179km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역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일본에서는 가장 큰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센다이시에서 동쪽으로 179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큰 어떠한 위기감이 없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9.0이니까 어느 정도 위기감이 있었죠. 내륙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 그때 당 그랬을 때 바로 이거 좀 이상하다. 뉴질랜드 대지진 다음에 바로 보름 뒤에 우리 일본에서 7.3, 그러면 또 9.0 이상하다. 먼저 대피를 시키자라고 했다면은 좋았을 텐데, 그 바로 대피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듣기로는 쓰나미가 갑자기 몰려든 겁니다.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로 내륙에서 차라리 지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진이 발생된 상태에서 본진이 이렇게 움직이는 뭐 여진이 뭐 이런 식이었다면은 일본 정부, 일본 기상청에서도 좀더 액션을 했겠지만, 액티브하게 어떤 운조였겠죠. 하지만 둘다 안타깝게 그 해역, 먼 해역에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살리쿠 먼 해역, 그 다음에 센다이 동쪽에 먼 179m 지역에 먼 해역이니까 이제 쓰나미가 올 거로 생각 못 했겠죠. 크게 그 정도로 센다이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브레고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지진을 볼때 전진이 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전진? 그래. 그러면은 2011년 3월 9일 오전 11시 45분에 이것이 전진이었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3월 11일이 동일본 대지진이 본진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름 전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6.3의 지진, 이 6.3의 지진으로 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이 지진을 저는 전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일 전에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 전진, 그리고 보름 뒤에 일본에서 한번더 전진, 살리코 해역,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일본의 센다이, 혼슈 센다이의 그 동일본 대지진. 그러니까 이 환태평양 조산대 같은 경우는 그 그냥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저기 뭐죠? 2010년도에 그 칠레에서의 그 강진. 그리고 나서 뉴질랜드, 그리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 그러니까 칠레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인 남미 해역에 칠레, 뉴질랜드, 일본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칠레를 봤을 때 뉴질랜드에서도 뭔가 좀 위험하다, 조심해야겠다. 더더군다나 일본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지진에 어떤 불의 고리가 있는 거고요. 환태평양 조산대요. 뉴질랜드에서 어제까지 발생됐던 지진들을 좀 보면은 2011년 5월 22일 뉴질랜드 케르마덱 제도 지하 19km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2014년도 뉴질랜드 또 케르마덱 제도에서 6월 24일 날 6.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2014년 6월 24일 날이 뉴질랜드 케르마덱 제도에서의 6.9이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게 또이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도 환태평양 조산대예요. 그러니까 환태평양 조산대는 하나의 국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 쓰나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날 정확히 2분 뒤에 우선은 저기 그 아, 2분 뒤는 저기 그 저기 뭐죠? 뉴질랜드의 그 여진이었고요. 여진이 또 6.3이 발생이 됐고 6월 24일 알래스카에서 같은 날또 8.0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같은 날한 날에 뉴질랜드 6.9, 알래스카 8.0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알래스카 어디 쪽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알류산 열도로 나오는데 이 알류산 열도는 북태평양 알래스카 반도와 캄차카 반도, 캄차카 반도는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도 지금 저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죠.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래서 이 알류산 열도 는이그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8.0은 북태평양에 위치한 섬들입니다. 알래스카의 서남부, 알래스카 반도의 끝에서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 걸쳐서 길이가 약 1930km 열도입니다. 이 여기서 지진의 8.0이 발생된 거예요. 같은 날, 6월 24일 날 뉴질랜드 저기 그 케르막제도, 케르마덱제도 그다음에 알래스카의 에서 그 알류산 열도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알래스카 거기서 알류산 열도에서는 이제 쓰나미 경고로 인해서 에이덱 마을에서는 150명이 막 피신을 했고 뭐 굉장히 좀그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그럼 이 지금 2014년 6월 24일 이날 지금 보면 그 저기 알래스카에 그 알래스카의 그 지진, 알류산 열도, 그 다음에 그 뉴질랜드의 케르마덱 제도 지진이 났죠. 그럼 같은 날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또 있었냐? 그럼 2014년 6월 24일에 일본 사쿠라지마에서 화산이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이 되고 니시모지마 화산에서 화구 주변에서 경보가 발생을 하고. 쿠사츠 실라네 화산에서 화구 주변에서 경보가 발표가 되고 스와노 세자마 화산에서 폭발적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하나의 국가로 봐야 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요. 그리고 이제 그또 보면은 뉴질랜드에서 2018년도 10월 30일 오전에 한 13번에 뉴플리머스 서쪽 77km 지진 기울 6.2 있었고요. 2019년 6월 16일 오전 7시 55분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 북동쪽 975km 해역에서 지진 규모 7.4. 지금 다 뉴질랜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 6월 18일 저녁 9시 49분 40초 뉴질랜드 오포티키 북동쪽 706km 해역에서 지진 규모 7.4.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또 여기 케르마덱 제도죠. 이 케르마덱 제도가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케르마덱 제도에서 2021년 올해 1월 8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전 9시 28, 오늘 오전 9시 28분 49초. 지진 규모 6.3. 진원의 깊이는 222.3km.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이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뉴질랜드를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뉴질랜드 하나만을 가지고서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이 브레고리가 그만큼 하나의 도미노 현상, 지진 도미노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보면은 또 저기 그이또 지진 도미노를 보면은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를 보면 2019년 6월 24일 이날도 또 6월 24일, 아까 2014년 6월 14일 있는데, 이거는 2019년 6월 24일, 오전 9시 11분, 일본 도쿄 근처 이즈 지방에서 규모 5.5. 근데 또 지진 도미노.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인 인도네시아에서 또 같은 날, 6월 24일, 2019년, 오전 11시 53분에
동부 반다의 타님바르 제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 동티모르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날 오전 8시 5분쯤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지진 규모 6.1 있었고, 그 다음 28분에 오전 28분에 같은 날인 6월 24일이요 규모 5.3.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 국가예요. 그냥 국가 환태평양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면은, 브레고리는 이 그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되는 지역이면서 이 지진 활동이 활발한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 멕시코 서부, 페루, 칠레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지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19년 6월 3일 날 인도네시아, 또 인도네시아 환태평양 북스마트라 니아스섬 남쪽 해상에서 규모 5.8과 5.3이 연속 발생했죠. 그러면은 이게 또 이거, 그러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2019년 6월 3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북스마트라 니아스섬에서 규모 5.8과 5.5야? 규모는 정례라고 끝나면 안 되죠. 왜? 하루 뒤에 대만에서 동부 타이드미안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또 끝내면 안 되죠? 칠레에서 9일 뒤에 칠레에서 칠레 북부 코킴부 앞바다에서 지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로 또 끝내면 안 되죠? 3일 뒤에 뉴질랜드 북동쪽 케르마덱 제도에서 지진 규모 7.4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로 또 끝내면 안 됩니다. 4일 뒤에 일본에서도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지진 규모 5.2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로 또 끝내면 안 돼요. 하루 뒤에 6월 18일 일본에서도 오후 10시 22분쯤에 야마가타현 인근 해상에서 지진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그 이 브레고리는 전 세계 지진의 90%가 브레고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평양의 여러 섬, 일본, 러시아, 캄차카 반도,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말씀드렸죠? 그 한 3일 전에 제가 그 지진이 하루에 연속해서 15번 일어났다고요? 따로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저기 그 저기 어디야? 저기 그 슈퍼볼케이노, 그 저기 몬타나하고 저기 아이다호, 와이오밍 이쪽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옐로스톤이 지금 위험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 멕시코 남미 해안까지 총 4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리 혹은 말군 모양의 지진 화산대가 바로 브레고리입니다. 이런 그 지진이 이렇게 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큰 지진이 이렇게 발생이 하면 동일본 제도 같은 경우는, 또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이 그 주변 국가들에 그 세계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 한국도 23cm가 일본 쪽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뉴질랜드는 내진 설계가 잘 돼서 그나마 피해가 적습니다. 하지만 아이티는 완전히 국가가 회복 불능이 돼 버렸어요. 대지진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진 도면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2010년도 칠레에서 지진 규모 8.8, 굉장히 크죠? 지진 규모 8.8이에요. 엄청 큰 겁니다. 저기 그 어디야, 중국의 그 쓰촨성 대지진 2008년도 그게 지진 규모 8.0이었어요. 근데 이건 2010년도 칠레는 지금 8.8이에요. 뭐 칠레는 워낙 지진이 크게 발생되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60년도의 그 최대 규모의 저기 지진이 발생된 국가이긴 하지만, 워낙 자주 발생하지만, 2010년도 지진은 8.8, 그 이후에 21년, 여기 1년 뒤에 뉴질랜드,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보름 뒤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지진의 도미노 현상을 꼭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과거를 잘 잡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구마모토현에서 그 연쇄 강진이 발생한 48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또 남미 에콰도르, 환태평양 조산 이건 인접국이죠. 남미 에콰도르 이 앞 에콰도르에서 또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환태평양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서 6.4, 6.9에 이르는 지진, 필리핀에서 또 금방 15일날 새벽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또 그 규모 5.9의 지진, 이렇게 연결연결이 계속 되는 겁니다. 14일 일본 구마모토 6.5, 그 다음에 15일 필리핀 민다나오 5.9, 다시 또 일본 16일, 그 다음에 저기 그 7.3, 그 다음에 16일 하루 뒤에 남 에콰도르 그래서 7.8,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오고 있고요. 에콰도르도 그 굉장히 좀 지진이 좀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과거에 많이 발생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지진의 도미노 현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뉴질랜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뉴질랜드의 수도는 웰링턴이고, 뉴질랜드 국토는 두 개의 주요 섬과 작은 그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유럽계에서 이제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겠죠. 영어하고 마오리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교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헌 군주국입니다. 그 국가 원수는 영국의 국왕이고 총독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한반도의 1.2배고요. 인구는 482만 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